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김홍빈입니다. 오늘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염병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미생물에 노출되면 감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영화 패러디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는 새롭고 이상하고 잘 모르는 미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겪은 이런 새로운 미생물이 코로나19가 처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 지구상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감염병을 일으켰고 또 일부는 사라지고 지금은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특히 노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의 그림이 주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야생동물 등에서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는 감염병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인가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특히 노랗고 붉게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새로운 감염병에 노출됐었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감염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또는 이걸 종식시킬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를 보시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보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가 훨씬 빠르고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미생물이 지구의 주인이고 인간은 미생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 재생산수, 뭐 기초 감염 재생산수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요. R로트, 뭐 또는 R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감염 재생산수라는 건한 명이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몇 명에게 이 병원체를 옮겨서 감염시킬 수 있겠는가를 과학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이런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홍역처럼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병일 경우에는 10이 넘고요.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는 대개 1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년 전에 겪었던 메르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겪었던 사스 모두 뭐 메르스 경우에는 1 미만, 사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았죠. 근데 지금 나타난 사스코비2라고 불리는 코로나19의 병원체는 뭐 작게는 1점 몇에서 높게는 5, 6까지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감염자가 여러 명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R로트라는 것 말고 R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재생산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RT라는 값으로 현재 유행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염 재생산수가 1 미만이면 유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의 숫자는 줄어서 감염병의 유행이 끝나게 되는데 감염 재생산수가 1이 넘으면 오른쪽 그림처럼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켜서 유행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로나19는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크고 평균 한2 전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한참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병을 바이러스를 옮기면 참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텐데요.
증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역학조사는 환자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 만 48시간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할 때 증상 발생 전 48시간 전까지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서 아, 증상이 생겼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무슨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관리하거나 유행을 종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바이러스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이러스 양이 증가한다면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다음에 잘 관리해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생기기 전, 무증상 또는 증상이 생긴 초기에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환자를 빨리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증상으로 그러면 구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 그리고 가을, 겨울이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증상들을 만화로 간단하게 표시한 그림을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아 이런 경우는 코로나19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감기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임상 증상만으로 구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 올 가을, 겨울에 감기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면 코로나19와 헷갈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올 가을, 겨울에 혹시 2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진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증상이 발생할 즈음에 상당량 호흡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게 현재의 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양이 점점 줄어서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었다면 검사를 할 기회가 없을 테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때는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채 유전자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와서 나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줄면서 줄 때 항체가가 점점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의 양이 줄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항체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생기면서 바이러스의 양이 점차 감소하고 그 시기가 증상이 발생한 후 한참 지나서이기 때문에 항체 검사는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급성기에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감염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급성기의 환자를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항체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그럼 나는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아무데나 다녀도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 검사 항상 면역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증상이 발생하면서 초기에는 항체가가 40% 미만에서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3주, 4주가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항체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체가 면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겼다는 게
에이즈 바이러스나 C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B형 간염 바이러스나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어떤 항체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있다 또는 면역력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체 검사 양성이니까 나는 면역력이 생겼고 어딘지 다녀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감염된다고 해서 모든 면역력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중화항체가 감염된 사람들 모두에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감염을 앓았던 경우는 항체가가 상당히 높지만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증인 경우에는 중증에 비해서 항체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일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항체가 생겼지만 그럼 이 항체가 평생 지속돼서 나는 다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 논문들에서 발표된 것처럼 몇 개월 후면 항체가가 다시 감소해서 다시 코로나19에 노출되면 또 걸리는 거 아닌가? 아직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면역력이 생긴다. 면역력이 생기면 나는 다시 감염되지 않을 거다. 이런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코로나19가 과연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또는 긍정적인 의견 어느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무증상이면 그래도 바이러스가 좀 덜 나와서 남들한테 덜 옮기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있건 없건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출 기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면 본인도 알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증상 시기에 또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코로나19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증상이 얼마나 될 거냐? 보통 감염병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수록 피라미드처럼 경증의 환자가 많고 중증의 환자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무증상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데 증상이 없으면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 텐데 이런 무증상의 환자들이 그러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을 거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항체 검사를 해서 얼마나 이런 규모가 될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자료가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당장 외국의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생겼죠. 근데 수많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막상 항체 검사를 해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 이미 시간이 몇 달 지났긴 했지만 전체 인구 중에 기껏해야 7% 미만의 환자들만이 항체 양성입니다. 집단 면역이 60% 이상이 되면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뉴욕 시만 하더라도 실제 항체 검사 양성률은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항체 검사 양성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적은 주에서는 6배, 많은 주에서는 24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6배에서 24배의 환자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해서 격리하고 하는 정책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어렵게 코로나19와 싸움이랄까 전쟁을 벌려왔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렇게 다양한 전파 경로가 있지만 작은 침방울이라고 하는 비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고 기침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침방울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침을 열심히 튀기면서 이야기를 해도 1m, 2m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이 직접 튀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말 전파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기침하고 하는 사이에 내 주위의 환경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서 직접 거기를 만지거나 오염된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도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위의 그림처럼 내가 증상이 있건 없건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말을 하고 기침을 하면 수많은 이런 물방울들이, 침방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건 없건 내가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침방울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자연적인 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런 마스크 착용 정책을 시행했더니 미국 내에서 감염자의 숫자를 이만큼의 그래프처럼 줄였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논문들이 나올 정도로 분명히 마스크 착용하는 게 나와 남을 보호하는 첩경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튀기지 않더라도 내 손이나 내 주위의 환경이 오염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지 잘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내 호흡기로 가지고 가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만큼이나 손위생이 중요하고 아주 비용 효과적이고 손쉬운 감염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니까 모든 게 잘 됐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기부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기침 호흡기 예절을 잘 지키고 손위생을 열심히 했더니 여기 붉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들이 이미 2월부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하고 기침 호흡기 예절을 잘 지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지난 6개월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주로 침방울로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를 시끄럽게 떠들거나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이러스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에서 떠다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에어로졸 공기 전파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 이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파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고 앞서 감염병에 발생하는데 사람, 미생물,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또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보건당국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밀접, 밀집, 밀폐의 이 3밀을 피하자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밀집되어 있으면 꼭 1-2m 내에 비말 전파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등을 통해서 그 방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피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료가 일부 발표되긴 했지만 초기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던 중국의 자료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갑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폐렴이 생겨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겪기도 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 80%의 환자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중증의 경과를 밟고 대부분 회복됩니다. 결국은 이런 중등증 또는 중증의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이런 중증으로 이행하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다양한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은 중증의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걸렸지만 실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80세 이상이 되면 4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 될 테고, 현재 치료제가 렘데스비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 그리고 덱사메소존이라고 하는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제가 없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감염됐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 치료제가 없더라도 치료 방법을 잘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치료 방법이 해열제나 수액, 산소를 공급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환자들이 생기느냐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면 코로나19 때문에만 사람들이 사망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심장 발작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당뇨 때문에 고혈당이 생기는 사람들의 응급실에 방문한 횟수가 이렇게 적게는 10%에서 높게는 20% 넘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병원 방문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뉴욕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중환자실 병상에 상당수를 코로나19 환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중환자실에서는 다른 이유로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하면서 코로나 이외의 질환으로도 예년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 자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격리 해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CR 검사는 몇만 년 전에 동토에 숨어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도 검출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CR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다거나 감염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환자들이 증상이 생기고 나서 9일에서 10일이 지나면 PCR은 양성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복제 가능한 바이러스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격리 해제를 PCR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적절하게 의료 자원을 배분해서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내고 또는 이 유행을 끝내고 코로나19를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 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백신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안전할 거냐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팬데믹의 속도로 백신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백신이 승인되고 허가가 난 다음에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거냐, 만약 전 인류가 다 맞지 못한다면 누가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맞아야 할 거냐, 그 효과는 아까 면역력처럼 평생 갈 수 있을 거냐, 1, 2년 가다 말 거냐, 6개월밖에 못 갈 거냐, 아직 그런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매년 겪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1, 2천 명에 이르고
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감염 질환,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인플루엔자 때문에 초과하는 사망자의 숫자도 적게는 5,6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19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냐? 인플루엔자를 예로 든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거리두기를 지금 생활을 하자는 이유는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숫자가 발생해야만 코로나19 환자도 살릴 수 있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생활화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올 가을 겨울을 다들 우려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겨울이면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그렇게 유행하면 코로나19인지 감기인지 인플루엔자인지 저희가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푸른색은 지금 올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남반구 남미의 상황입니다. 남미에서 이렇게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올 가을 겨울이 이 남미의 상황과 유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백신이 개발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리두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취해서 나도 보호하고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손 씻기를 비롯한 마스크 착용, 개인의 위생수칙은 기본이고요. 여기 아래 들어있는 전략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지는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될 문제지만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해야만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하고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도 지금처럼 잘 하고 기침 호흡기 예절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의 전파가 꼭 하나의 방식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한다면 임상적으로 코로나와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 가을 겨울의 유행 시기가 오기 전에 모두 잘 맞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생기는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없고 앞으로 언제까지 유행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거리두기를 스스로 잘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대담 4회를 맡은 카오스재단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님 오늘 두 번째 뵙는데요. 예. 지난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코로나 끝나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 친구들이랑 술이랑 뭐 수다를 떨고 싶으시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민망하시면서 그거 편집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잔인하게 편집을 못해드려서 네, 물론 뭐 사전에 허락은 맡았습니다만 네.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의료진들이 그 지금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서 혹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이 뉴노멀, 아까 그 강연 중에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정상 시대에 어떤 식으로 또 보내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은 계속 저희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환자가 좀 줄어들 거다.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가을을 맞이하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환자가 쉬지 않고 생겨서
사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마음 편하게 아직 쉬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지쳐가고 있어서 과연 이 상태로 올 가을, 겨울 또는 내년까지 잘 버틸 수 있을 건가 좀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저희는 병원 안에서는 뭐 예전처럼 무슨 회식을 한다거나 뭐 이를테면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런 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고요. 가까운 동료들과 간단하게 뭐 식사하는 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밀폐된 공간 이런 데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널찍한 공간 그리고 이왕이면 바깥하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냥 소수로만 모여서 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예전의 회식 문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서 모여서 잔 돌려가면서 뭐 회식하고 이러는 건 지금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에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화로 뭐 수다를 떨 친구라든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계속 비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9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좀 사라질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좀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자 환자지만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하고 계신데요. 또 국민들이 또 아주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9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해도 될 것인가 이런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세요? 처음 2, 3월에 환자들이 많았을 때는 의료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 입원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는 그 1인 1실입니다. 어린애라서 가족이 돌봐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인 1실이고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에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 격리돼서 따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집에 가기는 아직 어렵고 근데 저희 같으면 중증 환자를 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좀 환자를 지켜보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 집에 가도 될 정도는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중증의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증상이 좋아지고 의료원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를 봐도 되겠다 하는 경우는 그쪽으로 전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격리 해제하고 퇴원시키는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처럼 환자는 증상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미 한 2주 정도 경과했고요. 그런데 PCR이라는 검사는 조그마한 유전자 조각이 나오더라도 다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두 달까지도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증상도 다 좋아졌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달을 1인실에서 폐쇄로 화면으로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그 병실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남한테 전염시키지도 않은데 PCR 양성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치료하러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따져보면 발병한 후부터 한 2주는 지났고 이미 남아있는 증상은 전혀 없으면 꼭 PCR 양성이라고 해서 그 환자도 피해를 봐야 되고 또는 그 환자가 병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환자가 입원해야 될 공간마저도 의료 자원을 낭비를 하면 그것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유연하게만 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하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격리 해제해도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이나 또 사회에서 의료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한 거고요. 물론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유행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다수가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바꾼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놀랐던 게 환자들을 24시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료기관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요. 의료진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병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중증의 환자는 들어가서 계속 환자를 진료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 들어가서 꼭 필요한 경우만 들어가야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혹시라도 24시간 옆에 누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만 있는 병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서 폐쇄회로 화면으로 환자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뭐 수일 또는 수주를 그 병실에 갇혀 있다. 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지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오랫동안 병실에 계셨던 확진자께서 너 이상 못 견디겠다, 먼저 죽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너무 고통이 크실 것 같습니다. 환자도 의료진도 그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럼 이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환자들을 본 의사를 이제 처음 뵙는 거니까 이 코로나 환자들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증상을 겪는지 사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루머를 되게 많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코로나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좀 무서운 게 환자들의 폐가 망가지는데 그걸 모르다가 마지막에 막 크래싱하듯이 산소포화도가 막 떨어진다. 막 이런 괴소문이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환자들이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다른 바이러스랑 좀 다르게 이 폐 손상을 일으키는 건지 혹시 그런 사례를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강의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 성인들은 대다수가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지나갑니다. 마치 감기 앓고 지나간 것처럼요. 일부의 환자들이 폐렴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 흉부 사진을 찍어보거나 CT를 찍어보면 폐렴이 있는데 환자들이 보통 폐렴이 생기면 기침도 하고 가래도 끓고 때로는 폐렴이 심하면 숨이 차서 헐떡헐떡하고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대개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자한테 폐렴은 생겨 있는데 환자가 별로 그 호흡기 쪽에 증상이 없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존에 저희가 보던 호흡기 바이러스 또는 호흡기 감염병하고 조금 다른 특징인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외국 문헌에서 보고되기는 폐에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폐로 가는 혈관들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실제 증상은 없지만 폐렴은 있거나 또는 폐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사례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아마 언론에 보도돼서 뭐 괴담처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요. 발병하고 나서 경증의 환자들은 대개 며칠 내로 증상이 좋아져서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고 폐렴이 생겨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대개 일주일 전후가 폐렴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폐렴이 악화되면 대개 고열이 나고요.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폐렴이 있다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이 환자가 뭔가 안 좋구나라는 건 환자를 보면서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외국에서 보도된 것 때문에 아마 다른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폐가 망가져서 나는 평생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일부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긴 한데요. 보통 폐렴도 코로나19가 아니라도 환자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엑스레이나 이런 그 흉부 사진에서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한두 달씩 걸립니다. 폐 사진에서 좋아지는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환자들이 다 회복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계속 관찰을 해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희한테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좋아져서 퇴원했던 사람들이 외래에 오셨을 때 그러면 숨이 차고 폐가 망가져서 다른 어려움을 겪느냐,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겠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폐렴이 생기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폐렴을 앓고 나서 회복됐는데 나는 평생 폐가 망가져서 고생하고 살 거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처럼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그럴 일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료가 더 축적되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양세림이라고 합니다. 꼭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딱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이나 다른 이제 만성질환이나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해서 생기는 2차적인 피해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저는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제 가족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떤 조언을 그런 환자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고 또 앞으로도 비슷한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러한 2차적인 피해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겨울이면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는 병원에 딴 이유 때문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딴 거에 걸려서 나한테 옮기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일들은 매년 생기고 있었죠. 예. 근데 코로나19는 전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처음 겪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있는 사람들이 진료받을, 그분들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그분들과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없는 분들이 서로 섞이는 것도 막기 위해서 뭐 소위 호흡기 클리닉이라는 걸 만든다거나 또는 병원 내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진료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올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그런 진료 체계를 잘 준비한다면 서로 섞여서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런 준비를 서로 노력해서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있다. 이를테면 호흡기 증상도 있고 열도 나고 또는 다른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도 내가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 좀 미리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본인도 좀 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도 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이 그런 절차들이 다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급하게 무슨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 진료를 미뤄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또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약이 다 떨어져서 약을 받으러 갈 시기가 됐어요. 근데 단순히 두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안 가면 더 큰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응급실 방문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료 체계나 또 국민들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병원들이 그렇게 서로 분리해서 진료가 가능하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리고 내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꼭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그걸 피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오는 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건 꼭 지금 말씀드린 이론적인 이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는 올 초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덜 돼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 올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준비하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다 잘 진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의료 자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현업에 있는 분으로서 지금의 의료 자원이 부족한지를 한번 진단을 혹시 해주실 수 있다면 의료 자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나는 게 일단 첫 번째 인력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병원, 병원 내 설비와 각종 자재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게 좀 부족한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한 대안으로 나오는 그런 뭐 의대생을 늘려야 한다든지 뭐 병원을 더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병원 안에 하나하나 잘못을 다 끄집어내려면 다 부족한 게 많죠. 지금보다 뭔가 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한 명을 볼 때 보통은 간호사 한 명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큰 대학병원들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대개 환자 두 명을 진료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19에 걸려서 중증의 환자가 오면 개인 보호구도 착용해야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죠. 일부에서는 뭐 노인들이 오시면 거의 간병인 역할도 해야죠. 식사도 도와드려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이를테면 간호사를 예를 들면 간호사가 두 명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평상시보다 인력이 거의 4배 가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들이 있어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도 볼 수 있고 또 그 인력들이 그 환자를 보기 위해서 빠지면 나머지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병실도 중요하고 뭐 인공호흡기 같은 여러 가지 의료 기계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해야만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의료가 진료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한두 달은 요새 뭐 속된 표현으로 갈아 넣어서 어떻게 버틸 수 있대지만 장기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이 지치면 환자 진료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보호구를 입고 벗다가 오염돼서 내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의료 인력이 조금 더 여유롭게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병실도 환자가 많이 생기면 병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료 기구들도 부족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충분한 숫자로 또 이런 개인 보호구 착탈이나 환자 진료할 수 있게 능숙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의료진들을 좀 더 충원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뭐 그 의료인들에 대해서 뭐 늘려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뭐 느리는 게 좋다, 지금 있는 게 좋다, 뭐가 좋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의료진들이 충분히 충원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나 법이 좀 정비돼서 지치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제도 개선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 자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경영학과 학생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답은 또 역시 사람으로 향하네요. 네. 가을 겨울에 새로 이제 또 그 인플루엔자나 감기와 함께 새로운 유행이 닥치면 더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또 나올 거니까 그걸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지금 현 상황에서도 무슨 20, 30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활동들 많이 하면서 고령층, 고위험군인 고령층에게 전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 백신도 혹시 저희 젊은 사람들도 같이 맞는 게 좋은 건지. 백신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매년 5천만 명분을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100명이 맞아야 되면 한 50명분만 생산하거나 시장에 유통된다고 하면 그 50명을 누가 맞아야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이 생길 만한 고위험군들을 맞아야 될 테고요. 그분들한테 인플루엔자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야겠죠. 거기에 비하면 젊고 건강하고 걸렸을 때 그분한테 피해가 안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꼭 맞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자를 보고 증상이나 이것만으로 아, 당신은 코로나19입니다. 당신은 감기네요. 아마 인플루엔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서 상당 부분 그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또 인플루엔자 또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같이 유행했을 때 인플루엔자의 가능성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구별하기도 용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평상시에는 그런 고위험군에 한정해서 예방접종을 했다면 금년에 백신 물량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두는 게 개인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오늘도 인터뷰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은 질문 계속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정말 이 질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제 인생도 내일 또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병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 되고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면 행복한 거고 근데 준비가 안 됐다가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올 거라는 가정하에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가면서 교수님께 더 이상 언제 끝나나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